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드디어 3세대로 옷을 갈아입은 투싼 가솔린 차량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하체 영상을 요청하셔서 빠르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늦어졌어요. 저는 지금 더 모스트에 와 있는데요. 더 모스트의 고민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얼른 오시죠. 안녕하셨어요. 네. 아이고, 벌써 오랜만에도 우리가 세 번째 만남이에요. 제가 첫 번째로 소렌토의 3세대 플랫폼 한번 건드려 봤었죠. 그렇죠. 아, 그때 상세한 설명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최근에도 네. 카니발 한번 분석했죠. 그래서 카니발의 특히 후륜 쪽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놀랐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투싼인데요. 투싼을 네. 제가 벌써 한 2주 전에 시승을 하고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너무 많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이 빨리 달려와서 뭔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싶은데 워낙 바쁘시고 조금 지연이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네. 3세대 하부 커버를 뜯게 되었는데요. 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은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우물정차 프레임 동일하죠. 맞아요. 소나타랑 K5랑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타페나 소렌토 대비해서 이런 카바들이, 하부 카바들이 그냥 단순 플라스틱으로 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급은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렌토나 이제 산타페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좀 흡은 구조 재질이 말랑말랑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재질이었죠? 이게 이제 보시면 얘는 좀 말랑말랑하죠. 예. 말랑말랑하고 흡은 구조고 부직포 재질이고. 이런 걸 통해서 뭐 진동과 그리고 소음을 줄여주게 되나요? 아무래도 얘가 이제 흡음이 좀 더 효과가 좋죠. 그러니까 이제 급이 낮지만도 투싼에도 하부에도 언더커버는 이 재질로 쓰는 거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군요. 네네. 그래서 고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휠하우스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전부 이런 흡음 재질을 씁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우물 정자로 변경이 되는데 네. 그러면 지지하는 접점은 총 몇 개입니까? 접점은 지금 그냥 3점씩이에요. 3점씩. 기존, 예. 네, 기존 H 멤버랑 똑같이 이 중앙에 센터 부분에 네, 하나가 있고요. 센터 브라켓만 하나가 있고 네. 엔진 브라켓, 미션 브라켓은 차대에 이렇게 붙어 차대예요. 네. 왼쪽에 지금 검은색 부분이 엔진 부분이고요. 네, 네. 요게 이제 변속기. 이거는 8단 DCT죠? 네, DCT. 이제 로엄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아쉽죠? 예, 네, 보시면 이렇게 그냥 철판을 한번 눌러서 이런 구조를 만드는데 네. 요게 이제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예. 이게 철을 원래는 보통은 이제 철과 철을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용접을 이렇게 하는 구조를 쓰는데 이제 좀 급이 낮은 준준형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구조를 써요. 근데 이것도 이 철판을 이렇게 눌러서 이 형상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경량화되고 강성도 유지할 수 있는 좀 저렴한 방법입니다. 이 로우암이 K5나 소나타에서는 알루미늄으로 봤는데 아직까지 뭐 SUV 중에서는 여기까지 알루미늄 재질을 쓴 차량들 거의 없죠. 그렇죠. 이제 고급 차량으로 가야 이제 그렇게 쓰는 거고 그런 거에서 보면 소나타 K5는 많이 이렇게 좀 작정하고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네. 이런 건 투싼은 조금 근데 이제 차 급이 준준형이니까. 네. 네. 그리고 기존의 전륜 구조는 동일해요. 기존 차량들하고. 3세대 플랫폼, S3 플랫폼이 아무래도 플랫폼 공유를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네. 이 플랫폼의 사이즈라든가 이 크로스 멤버의 두께라든가 사이즈는 2급에 맞는 것 같아요. 투싼이라든가 K5, 소나타 2급에 있어서는 괜찮다는 느낌을 봤는데 네. 이전 세대 대비해서도 많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네. 예, 이런 게 기대가 됩니다. 네. 꼭 보시면 이제 레켄피니언 기니언은 이것도 뭐 예전에 C타입이다, R타입이다 말이 많았었죠. 현재도 말이 많죠. 근데 요즘은 C타입이 개선이 되면서 별로 불만들이 없죠. 직접 그 시승해보셨잖아요, 가솔린 네, 차량. 네. 어떠셨어요? 이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았어요. 이전보다 네. 좋아졌다? 솔직히 네. 현대자동차의 C타입 MDPS도 이 올류 투싼도 느낌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뭐 그랜저 IG라던가 이런 거 다 C타입이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HG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많았지만 IG로 넘어오면서 큰 말일들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꼭 C타입이 나쁘다 이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차량도 지금 몰아봤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반떼랑 비슷해요. 요 구조 자체가 부분은, 네. 네. 아반떼 CNC라고 좀 비슷하고요. 이제 사륜 구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센터 터널이 좀 깊게 파여 있는 편이고, 네. 예, 머플러는 상당히 좀 직관적으로 잘 빠졌어요. 예. 머플러가 주로 이렇게 휘지 않고 쭉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구조에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머플러의 배기에 저항을 안 받아야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국산 차들이 보면 이렇게 막 머플러를 이렇게 틀고 이렇게 나갔거든요. 네. 근데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거의 이렇게 직관으로 많이 빼더라고요. 이런 거 잘 만드는 거예요. 잘 만드는 거고, 연료탱크. 네, 이 연료탱크 이런 거 재질도 이게 합성 플라스틱인데, 이런 것도 좀 여기 이렇게 좀 방진, 이렇게 처리를 좀 해줬으면 그런 게 좋은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게요. 옆에 쪽도 검은색이 있는데, 네. 방열판 위에 있는 것도 연료탱크. 네, 이것도 연료탱크예요. 이렇게 약간 기역자? 굉장히 그 넓은 사이즈네요. 저상화가 되면서 이렇게 좀 개선이 된 것들이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게 좀 낮았어요. 낮고 여기도 넓고 그랬는데, 차체가 많이 낮아졌거든요, 요즘 차량들이. 맞아요. 보니까. 네, 연료탱크도 네. 위치가 다 다르군요. 저번에 네. 카니발에서는 그 앞쪽에 그렇죠, 있었잖아요. 옆에 얇게 길게. 맞아요. 네, 해놨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후륜 쪽은, 훌륭해요. 훌륭합니까? 네. 어떤 분이요? 우리 그 세 번 찍을 때 후륜 쪽 훌륭하다고 하셨던 차량이 저번에 카니발. 네. 이전 세대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 카니발은 솔직히. 네. 이전 세대 대비 좋아진 거지, 저 덩치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덩치에 비해서는 네. 좀 부족함이 있었는데, 투싼은 어떻습니까? 투싼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N3 플랫폼 자체가 네. 준준형, 중형까지는 네. 굉장히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신형 투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리 투싼하고 비교를 해봐도, 네. 네. 뒤에 리어 크로스 서스펜션 멤버 자체가 상당히 더 튼튼해졌어요. 상당히 더 튼튼해졌고, 이거 스테빌라이저 두께 보이시나요? 네. 이거 저번에 우리 카니발 했을 때 많이 튼튼해졌다고 얘기했던 그 정도의 두께인 걸로 네, 보이는데 굉장히 튼튼해졌죠. 네. 그래서 투싼이 제가 이게 딱 시운전을 해보고 네. 차량을 떠봤는데 네. 아, 이게 뒤에가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느낌 받았어요. 아, 맞아요. 저는 네. 투싼에서 시운전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후륜 쪽 서스펜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확연히 늘어났네요. 왜냐면 이게 투싼은 이게 네. 또 현대자동차에서 두 번째로 천만 대를 판 차량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고 또 요즘 이제 이 차량을 구형 투싼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NX4 투싼을 저희가 지금 이제 서부스도 다섯 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 고객분들한테 한번 저도 다 여쭤봤었어요. 네. 혹시 비교하신 차종이 있으시냐? 아니면 투싼을 사신 이유가 어떤 건지? 예. 그 다음에 투싼을 고려하면서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셨는지 이렇게 여쭤봤는데 의외로 K5랑 비교하셨던 분들도 두 분이나 계셨고 티구안이랑 비교를 하셨던 분들도 맞아요. 제 계시더라고요. 채널에서도 티구안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투싼은 해외에서 티구안이랑 경쟁하는 차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솔직히 티구안의 하체나 주행 성능, 주행 안정성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올류 투싼으로 오면서 하체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네. 이 신형 NS4로 오면서부터는 이제 더 개선을 하면서 이 정도면 한번 부벼볼 만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똑같은 3세대 플랫폼 비슷한 하체의 사이즈인데 투싼에서는 괜찮아 보여요. 저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라는 말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올해 저희가 네. 얘기하면서 지난번 카니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전 세대보다 좋아진 거였고 네. 투싼은 이 정도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급 차량인 산타페나 소렌토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크로스멤버? 하체로 봤을 때는 일단 구조는 비슷해요. 구조는 그렇죠? 비슷한데 네. 이제 덩치로 봤을 때는 얘는 이 차에서는 굉장히 튼튼한 정도. 네, 그리고 소렌토는 딱 적절하다. 적절하다. 뭐 이런 느낌. 네. 우와, 극찬을 해주시네요. 네, 이게 네. 투싼을 저도 이게 굉장히 좀 염두해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차량이기도 해요. 네. 잠깐만, 대표님, 이거 네. 뭐예요? 네, 이게 뭐야? 커버가 생겼네? 도풍판. 우리 카니발이 없었다고 그랬었죠. 도풍판이요? 네, 이게 소렌토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하부로 지나가는 공기 역학을 이렇게 완만하게.
오, 네, 지나가게 해주는 구조죠. 한마디로 우리 용어로 하면 에어로 다이나믹이 그렇죠, 다이나믹이죠. 고려가 되었다? 투싼급에? 네, 우와. 이게 아무래도 좀 이게 유럽에서 유럽 시장을 좀 네,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공기 저항도 좀 줄이게 되었을 거고 네. 소음에도 좀 줄이는 역할은 기여를 좀 하겠죠. 소음까지는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역할이 좀 있겠죠. 그리고 또 이거 한번 보시면 네. 네. 밑에도 우리 이전에 어떤 영상이었죠? 거기서 여기 카바 없다고 막 했던 차가 있었는데 소렌토도 그랬고요 사실 네. 특히 카니발에서 얘기를 좀 했었죠. 네, 밑에 그랬는데 좀 이런 걸 네. 격벽 보강을 해주면 어떨까라고 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도 내내 커버 같지만 이제 하부에서 지나가는 그런 이제 에어로다이믹 역할을 해주는 커버예요. 와 뒤에서 소용돌이 치는 그런 와류를 얘가 이제 완만하게 내보내주는 역할을 흐름에 도움을 주겠죠. 맞아요. 근데 저는 국산차에서 네. 이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국산차 SUV에 이게 있었던가요? 없어요. 승용차들은 좀 있는데 와. SUV는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그랬어요. 아니 왜 이런 신차를 나오면서 왜 이런 걸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지? 예,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 야, 생각보다는 후륜 쪽에 대한 보강이 많이 되었고 공기 네. 저항이나 이런 부분까지 개선이 되었네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 앞에는 그런데 뒤에가 투싼은 뒤쪽 하체가 굉장히 좀 튼튼한 편이에요. 와. 그래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아니 이 차가 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지? 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투싼도 N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 예. 네. 그런 N의 출력에 맞춘 어느 정도의 후륜 사이즈를 맞춰서 나오지 않았나? 아, 미리 N 버전을 고려해 놨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고출력 엔진을 넣기 위해서 그때 가서 차대를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뒤에가 좀 튼튼하게 나왔어요. 야, 일단 뭐 튼튼하다는 건 뭐 네. 칭찬받아서 좋은 거겠죠. 네. 그래서 확실히 투싼 하체는 리어 쪽은 네, 괜찮네요. 이 정도면 튼튼해요. 우리 그 구독자들께서 네. 항상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게 언더코팅 해야 돼요. 너무 자주 물어보셔서 사실 대답하기가 민망할 네. 때가 있어요. 네. 또 기준도 다르고 해야 됩니까? 제 차는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하면 3단위 세우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또 하게 되었고 또 반대라면 안 해도 된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요새 국산차들이 아무리 이 저 뭐야 함유량이 높다고는 한들 네. 수입차량이랑 떠보면 방청 처리 쪽에서는 조금 미흡한 건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네, 부족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떠보면 네,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찾으시고 싶으시면 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시기에 네. 투싼에 하부, 방청, 뭐 방수 여러 가지 포함했을 때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점수로 표현을 하면 좀 그렇고 그냥 딱 준준형 SUV 딱 그 급이에요. 그 급인데 저도 이제 한번 이거 가격표를 봤어요. 네. 가격표를 봤는데 이것도 가격을 엄청 올렸더라고요. 이번에 많이 인상이 됐죠. 근데 그 한 400만 원 올랐죠. 그렇죠. 400만 원 올랐는데 그 400만 원을 어디에다 썼을까요?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